코로나는 재계 주식 보호 판도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주로 IT 기업 위주인 창업 1세대가 전통 대기업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고 이 대기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오너 3, 4세로 바통을 넘겼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올해 우리나라 주식 부호 순입니다. 김범수 의장은 연초 대비 보유 주식의 가치가 3조 원 가까이 늘며 지난해보다 6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카카오는 재계 순위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3분기엔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더니 창사 10년 만에 스타트업에서 재계 23위로 도약한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를 타고 창업 1세대가 재계 10대 기업 자리도 넘보고 있습니다. 벤처 1세대 대표 기업인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같은 40위권 내 건설그룹의 하락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되는 기업과 산업군으로의 재편, 이것을 코로나19가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재계 순위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대기업은 코로나 위기 돌파 카드로 오너 3, 4세로의 세대 교체를 꺼내들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총수 교체를 단행했고 한화는 김승현 회장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사실상 3세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